안녕하세요. 아침 식탁입니다. 아침 식탁이 또 금방 돌아왔어요. 곧 저의 첫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첫째가 12월 크리스마스 전전날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파티 옷을 몇 개를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좀 많죠? 파티용품이랑 필요한 생활용품 몇 가지를 또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티 곡들 모자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페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꼼꼼하게 되네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있고요. 여긴 폼폼으로 테두리 이쁘게 꾸며주었네요. 저는 이거는 아들 할 거고 이거는 딸내미 할 거예요. 짜잔, 이렇게 두 개. 목줄이 조금 길어 보인다, 그죠? 하나에 2,000원씩. 요거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놔야겠어요. 예쁘죠? 러브. 러브 글씨와 해피 버스데이 두 개. 뜯어볼까요? 그때 크리스마스 한번 불어봤는데, 어디 파티풍선으로 파티 분위기 업! 사이즈는 76에서 58cm, 8세 이상 사용 가능하대요. 음악풍선 2개 들어있고 공기주입 스틱이 하나 들어있대요. 그럼 이 러브자가 2개나 들어있다는 건가요? 정말? 이게 한 장 같은데요? 그죠? 들어볼까? 끼워서 러브가 있었고, 얘는 이제 해피 버스데이여서 너무 힘들겠다, 그쵸? 이거는 진짜 생일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죠? 이거는 투명 3단 서랍장이에요. 2,000원이고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있어요. 너무 괜찮다. 뭐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는 액세서리 같은 거 넣으려고 샀습니다. 이쁘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쁘네요. 되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걸 넣을 거예요. 핀. 핀 닫고. 이거는 머리끈. 뚜껑 열어서. 이쁘다. 머리끈도 담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0원이에요. 은근 튼튼하게 생겼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두 개에 1,000원씩. 두 개, 두 개. 총 4개 들어있어요. 다양한 카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짠! 카드 같이 넣어주시면. 옛날에 어릴 때는 카드 되게 많이 썼는데, 만들어서도 쓰고, 카드 보낼 사람들이 은근 많아서 계산기가 필요해서 계산기도 샀어요. 이게 3,000원이래요. 계산기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은근 저렴하고 또 예뻐요. 태양열과 전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일정 시간을 조작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답니다. 12자리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이소
그래서 가계부도 샀어요. 6개월 가계부라고 해요. 지금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캐시부 6개월 가계부. 월별 계획, 중요한 행사 등을 기록하고 미리 소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시리스트, 중요도를 잘 생각해서 표시하고 반드시 과소비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위시리스트까지 있어요. 통장 리스트, 자동 이체 체크, 경조사 리스트. 구성이 괜찮네요. 그냥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돈 나가야 할 곳들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한 달 계획, 한 달 스케줄러도 있고 이달의 목표. 이거 괜찮다. 이달의 수입은 얼마 정도? 그거에 따라서 식비와 주거, 교토, 문화 비용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달의 지출을 예상해서 미리 얼마 정도다, 나는 얼마 정도 쓸 거야 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이달의 적금, 예금도 다 적어놓을 수 있네요. 미리 계산을 하고 나면, 한 달치를 미리 계산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카드, 기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카드로 얼마 썼고 현금으로 얼마나 썼는지. 우와,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구성 괜찮아요. 볼펜도 샀어요. 가계부를 쓰려면 볼펜 있어야 되겠죠? 유성 볼펜 5개, 1,000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산 거예요. 얘 쓰고 얘 쓰려고. 그리고 계산기는 얼마 썼나 계산하려고. 핸드폰도 있지만 뭔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봐야지. 지금 되네요. 두드려 봐야지 뭔가 정말 더 알뜰하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동전지갑이에요. 동전지갑 너무 귀엽죠? 동전지갑이고 여기 열면 우와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차에서 쓸 거예요. 이 차에서 이렇게 케이블, 핸드폰 케이블 있잖아요. 충전하기 위해서 두 개를.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차가. 그래가지고 동전지갑을 하나 샀어요. 원래 파우치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작은 거. 아무거나. 아, 예쁜 게 없더라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그냥 여기도 동그라니까 좋네. 자기가 필요한 거, 아이폰이면 아이폰, 다른 거면 다른 거.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그죠? 이거 2,000원이거든요? 다이소 찌작과 동전지 콜라보로 만들었나봐요. 다이소 간식도 많은 거 아시죠? 수입차도 많고. 이게 마트에서 조금 비싼데? 1,000원으로 안 파는 데에는 1,000원이에요. 2,000원. 이거 개당 500원짜리 벌레 젤리가 4개에 1,500원이에요. 화이트 캐슬 버터 쿠키도 1,000원. 젤리 잘라볼까? 얘는 믹스되어 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드세요. 맛있다. 아침 식탁과 함께한 다이소 추천 상품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